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모든 염려를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늘 기쁨 속에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남은 자의 근본을 찾아서 이런 제목입니다. 모슬렘권이나 중국 등 지금도 복음 전하기 힘든 또 복음 전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흩어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큰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남은 자라.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은 자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은 자라면은 어떤 일꾼을 세워야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제대로 된 일꾼들, 제자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은 자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남은 자의 본질이라 할 적에 첫째는 동기가 없는 자예요. 동기 없는 자. 뭐 사람이 동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내 동기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동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동기입니다.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현장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동기를 바꾸면은 현장에 죽어가는 자가 보이죠. 현장에는 지금 완전히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바꾸면은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셋째,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동기가 바뀌면은요,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 응답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응답의 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가 전도 운동하는 본질입니다. 이것이 안돼 있는 사람은 끝까지 쓰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런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사역이 여러분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현장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질적인 사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내 동기가 바뀝니다. 사람이 여기 동기에 따라서 보는 눈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진다. 동기가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입니다. 중심이 뭐요? 한마디로 마음은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근본입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길은 이 본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은 자가 이제는 동기가 올바르다면 체험하고 누려야 될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이 뭡니까? 첫째, 보좌의 축복과 능력. 이걸 누려야 됩니다. 둘째는 이 천사와 스라, 영적인 세계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언제든지 이 천사와 스랍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 보좌의 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용할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 그루터기를 찾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근본 사역입니다. 렘넌트 키우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근본, 남은 자의 사역의 근본이 뭐냐?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향을? 본질은 동기를 이야기한다면은 근본은 방향을 이야기하죠. 그 방향이 일단은 근본 목적이 뭡니까?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떠냐? 먼저 내가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죠.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어떤 근본을 심어주느냐? 빨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남은 자의 여정이 보이죠. 한마디로 여정이 보인다는 말은, 절대 응답이 보인다. 이게 확신을 가지고 딱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응답 받아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회복할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하죠. 또,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남는 자라고 합니다. 문화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허가 문화가 꽉차 있습니다. 이걸 복음 문화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 남을 자다. 우리 후대를 살려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남길 자라 할 여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절대 응답, 정확한 뭡니까? 목 여정 길을 딱 따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뭡니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남은 자의 본질, 근본, 남은 자의 여정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아까 남은 자의 본질, 중심, 한마디로 동기가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동기에 속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동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이게 빠져 있는 거를. 자기 동기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게안 보여. 현장이 안 보여. 자기 계산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를 볼, 내 동기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건 진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동기, 와,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되면은 죽어가는 자, 죽어가는 자라는 말은 현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때 이게 보이니까네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설명했던 그런 엄청난 것들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의 근본,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능력을, 그리고 천사와 스랍들, 렘넌트 키우는 것. 이것이 나의 근본, 사역의 근본 방향이구나, 근본이구나. 그러면은 이사야의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절대 응답을 받았잖아요. 바벨론의 렘넌트들이죠. 복음 회복할 남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로, 허가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남을 자로, 부대를 회복할 남길 자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내 동기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느냐, 내가 정말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악령과 성령,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악령의 속삭임, 성령의 사랑의 속삭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짓의 영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짓의 영, 또 거짓에 속한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거짓의 영에 속했는지 시험해보라. 시험을 해보라. 그러면 분별이 될 것이다. 그럼 뭘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냐?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불완전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시대의 메시아로 왔다고 하고 별난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이 모든 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도 시인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누리지 못. 또 누려도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틀리게 적용해서 누리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방종하고 타락하는 것. 뭐 사람인지라 뭐 실수할 수 있겠죠. 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틀리게 누렸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바르게 누려야 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걸 복음 누리는 것이라고 궤변을 자꾸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증거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악령은 어떤 존재며 성령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라고 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접근하는 동기가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악령이 속삭이는 사랑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처음부터 도적질을 하려고요. 또 죽이려고요. 망하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할 동기를 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이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살인자라. 사단이 벌써 하와를 공격하고 아담을 할때 보니까 아담부터 공격하면 안 되겠다 해서 누구부터? 하와부터 딱 공격하잖아요. 처음부터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접근합니까? 유도신문 하잖아요. 이 사람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참, 진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다른 거다 먹으면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랬다 하니까요. 하와가 벌써 속에 있는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만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게 벌써 말씀을 자기 감정을 이입해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틀리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잖아요. 이 사실을 딱 간파를 한 겁니다. 아, 얘가 말씀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구나. 말씀하고 자기하고 딱안 맞구나. 요즘 말로 하자면. 이걸 딱 캐치한 겁니다. 그리고 혀를 찌르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네가 그 선악과를 떠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거기다 뭐래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이거를 변질을 시켜버리잖아요. 오해를 더 심어버립니다. 그걸 딱 쳐다보니까 하와가 쳐다보니까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을 분별할 만큼 탐스러운지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네가 정녕 하나님이 돼. 죽지 않을 것이다. 너시 죽으려 했는데 정녕 죽을 거라는데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처음부터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거짓을 따라서 속삭입니다. 또 미움을 따라 속삭이죠. 자, 성령은 살리는 처음부터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또그 구원받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다른 말로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사단은요, 늘 육을 쫓아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쫓아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영이라고 했어요.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살리려고 처음부터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랑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거짓의 영, 악한 영과 진리의 영, 살리는 영, 분별을 잘 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흩어진 제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하는 또 교회들, 또 우리 모든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님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한분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아닌 모든 이론은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시고, 복음이 아닌 모든 사상들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시며,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서 다락방 생명운동이 지속되게 하시고, 그곳에 정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운동에 아버지 하나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교회 안에 망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에 시스템의 망대가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분들, 또 특별히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분들,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계기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10월에 또 있을 우리 중남미 선교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 지역에 아버지의 허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비된 참된 제자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영어 예배와 또 앞으로 스페인어, 남미를 살리는 예배가 완전히 아버님 세워져 갈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영아부터 청년부까지 렘넌트 부서가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릴 남은 자를 키우는 망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서미스쿨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앞으로 이 서미스쿨을 중심으로 모든 렘넌트 부서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 살릴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부름을 따라 분으로 학교로, 대학 캠퍼스로, 직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며,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이만원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음으로 행복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